자, 오늘도 미국 주식 재밌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주 동안의 월가를 핫하게 달궜던 이슈 확인해보고요. 오늘 화요일 이 시간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고요. 이어서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미국 주식 관련한 궁금증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 선물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간밤에 미국 증시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오늘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데요. 네. 큰 흐름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네. 사실 바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데드캣 바운스란 말이 나오거든요. 죽은 고양이도 뛰어오르는 약간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향후의 모습을 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 실적이 좋은 기업은 매수할 만한 뭐 종목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멀리 좀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쵸. 좀 멀리 하는 게 어떨까.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질병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종목을 선정해 봤는데 오늘은 주제가요. 네. 이제 코로나19로 집에 있으면서 더 주목을 받게 되는 네. 그런 종목들을 10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맞습니다.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뭐 네. 게임을 많이 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건 이제 저희 네.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집에 머물면 뭐 하겠습니까? 게임을 많이 하겠죠? 어젠가요? 한국도 지금 2주 동안에 계약을 더 연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많은 학생이 집에 있는데 뭐 유튜브 한다든지 게임을 많이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액티비전 블리저드를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일단 2월 한 달간에 S&P 500이 -9.30%가 마이너스인데 불구하고 네. 조금밖에 안 빠졌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럼, 예,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외에도 뭐 일렉트로 아치든 뭐든 상관이 없는데요. 일단은 액티비전 블리저드 같은 게임주가 비록 집에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올해는 좀 게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네. 코로나19도 굉장히 위험한 병이지만 이 게임 중독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쵸.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혹시 만약에 10대들이 많이 한다고 그러면 좀 알려주시고 적당히 시키는 게 어떨까 조언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아드님한테 뭔가 간접적으로 사실 이제 진정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 아니면 일렉트로닉 아츠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가 아니고요. 그건 애들이고요. 네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뭘 좋아하냐면 엔비디아를 좋아합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로 가지고 컴퓨터가 또 좋아야 되니까 예, 일단 우리가 보기에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엔비디아를 더 좋아한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사실 장호선 부장님이 캐나다 가셨을 때 엔비디아가 너무 잘 올라서 이웃님이랑 그런 말씀 했었거든요. 아,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오를 때 우리 장호선 부장님 계셨으면 어깨 딱 피셨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쪽에서 엔비디아 오르는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봤습니다.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에 머물면서 올라가는 주식들 회자가 되는 걸 많이 봤는데요. 1번이 게임주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데 네.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투자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건 좋은데 젊은 친구들이 일단은 게임에 너무 많이 해서 어떤 좀 성적이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마음은 안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지만 안 좋으시죠? 아드님 예, 자꾸 게임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아하고 올라갈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음이 위로 마음의 위로죠. 아, 아들이 네, 게임을 할 때 네. 위로는 게임주로 네. 게임주 수익으로 뭐 또 이렇게 네. 정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볼 텐데요. 넷플릭스 저희가 네. 또 여러 차례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OTT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 네.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 맞습니다. 예. 지금 넷플릭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달 동안에 7.54% 플러스의 흐름이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분들 저는 넷플릭스 많이 본다고 생각되고요. 네. 제가 캐나다 갔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를 보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 버스 뭐 태블릿 PC나 예, 그러니까, 뭐 모바일이나 예, 모바일로 많이 보시는 거죠. 근데 일단은 마치 이제 최근에 어떤 그런 병 때문에 그런가요? 그 병에 걸려 있는 그런 영화들 예,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과거에 몇 년도 한국으로 치면 뭐 감기 독감인가요? 네 글자였는데 영화 제목이 까먹었어요. 저도 그 되게 회자 많이 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영화 말고요? 네, 우리나라 영화 말고 네. 그런 걸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좀 간접적으로 흥미로운 어떤 그런 걸 보는데 그런 영화를 많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넷플릭스의 진가를 좀 보여줬는데요.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가 이 가입자에 대한 부분들을 디즈니 때문에 상당히 더 드릴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나가는 표로 보시게 되면 도메스틱, 그러니까 쉽게 해서 미국 내 가입자 부분은 굉장히 플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인터내셔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글로벌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넷플릭스는 지금도 주식을 매수할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조만간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미 400달러 넘어갔겠죠. 그쵸. 여러분 다시 한번 어떤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매수하기로 좀 권해드립니다. 네, 넷플릭스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화는 네, 그 미국 영화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예요. 그게 약간 바이러스 관련된 영화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는 부산행 영화가 이제 좀비가 처음으로 출연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감기라는 영화도 감기도 있었고 굉장히 저는 사실 그 영화 가치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영화들이 또 회자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 코로나19를 주목받는 스테이홈 주식 탑10 저희가 확인해보고 있는데 다음 종목이 페이스북 SNS를 많이 하나요? 예, SNS를 많이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고발성, 뭐 여기서 이렇게 됐더라. 예. 그다음에 이거 예, 이런 가짜 뉴스가 있더라, 페이크 뉴스가 있더라. 내지는 이게 진짜다. 아니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비법들 이런 것도 전수해주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페이스북의 모습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시장보다 더 많이 빠지는 모습 보이면서 그쵸. 14%가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이건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적 때문에 여파가 좀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SNS 보시게 되면 페이스북이 단연 압도적 1위고요. 왓츠앱도 2위인데 왓츠앱도 똑같은 회사죠. 그 다음에 3위가 메신저인데 이것도 같은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4위의 위챗은 아니고 5위의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1, 2, 3, 5등이 싹쓸이가 지금 페이스북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그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지금은 실적 때문에 약간 여파가 며치고 있지만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지금 SNS상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광고를 여기에 내거든요. 그런 모습 본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올해는 페이스북의 어떤 주가의 흐름은 좋아할 생각이 들는데요. 또 한 가지 지금 대선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 지금 임박했는데 보통 이제 그 샌더가스트 분들이 여기다가 보통 글을 올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의 진가가 올해는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유효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페이스북 SNS 관련된 종목. 근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글들이 뭐 코로나19의 예방법, 그 코로나19가 걸리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뭐 이런 다양한 얘기 중에서 생강차 얘기가 나왔대요. 물론 이제 생강차가 감기에 좋지만 뭐 생강차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인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생강차를 이만큼 끓이고 계신 거예요. 이제 아유 뭐 물론 그렇죠. 예, 몸에 좋으니까 괜찮은데 참고적으로 그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글들에 네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만 페이크 뉴스가 상당 부분 있다. 그쵸. 약 30%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걸 연구하신 분들이 브렉시트가 사실은 페이스북에서 나왔던 가짜 뉴스 때문에 됐다는 그런 논문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젊은 분들이 아니고 노인분들이 영국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그 모습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이제 가짜뉴스 나와주면서 여론이 그걸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꼭 좋은 것만 아니다라고 그쵸. 보는데 어쨌거나 사람이 모이면 광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제가 이제 언론을 전공을 해서 수업을 할 때 이제 옐로페이퍼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사실을 기반으로 한 뉴스인데 좀 자극적인 이런 내용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사실 기반이 아닌 그런 뉴스도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뭐 아니면 말고 시계 그런 기사들이나 그런 글들 때문에 또 많은 피해가 양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글들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이번에는 뉴욕타임즈요? 뉴욕타임즈 보도가 많아지니까 사실에 근거한 사실에 근거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뉴욕타임즈입니다. 뉴욕타임즈뿐만 아니고 일간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사실은 믿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집에서 받아보고 계시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독을 증가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신문에 뭔가 묻어서 오진 않을 거니까요. 신문을 받아본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명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이신문에 대한 어떤 이런 수명이 향후 2년이 지나면 거의 안 볼 것이다. 그쵸. 유튜브라든지 이쪽으로 갈 것이다 해서 지금 반짝하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장기적으로 이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다만 한 달 동안에 16%가 넘어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회자가 많이 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뉴욕 여행을 여러 차례 갔을 때 늘
네. 뉴욕타임즈 그 본사를 빼놓지 않고 그 1층에 굉장히 또 네. 이제 예쁜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네. 인증샷을 찍곤 했는데 갑자기 또 뉴욕이 그리워지네요. 네. 자, 이번에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입니다. 네. 아, 지금 배송 전쟁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대단하지만 맞습니다. 미국도 뭐 만만치 않죠.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네. 제가 아마존이 정말 아마존이니까 북미 쪽에 가면 정말 아마존만이 쓸 수 있을 것인가 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정말 경험을 하고 왔는데요. 그쵸? 아마존이 없으면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예,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의 배송 시스템 상에서 하루나 이틀 만에 들어올 수 있는 배송 업체는요. 아마존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넓은 땅 예. 덩어리에서 예. 아마존이 그렇게 배송 시스템 말은 예. 빨리 한다는 건 물류센터가 또 엄청 많다는 예, 그렇죠. 거잖아요. 쉽게 해서 오늘 주문하면 거의 어김없이 다음 날이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마존이 좋아하는 게 또 뭐냐면 얘네들이 영업 그 뭔가 마케팅을 잘합니다. 만약에 캐나다에 이주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네. 그분들한테 6개월 동안 그냥 프라임 서비스가 공짜로 나갑니다. 어떻게 알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등록할 때 하는 거죠. 아. 이제 뭐 유학 비자 같은 거 올리면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처음에 입주하면 6개월 동안에 진짜 엄청나게 많이 주문하잖아요. 그쵸. 그때 엄청나게 이제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 마케팅 잘하고 또 네. 아까 얘기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일 만에 하루만 지나면 배송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일까요? 일단 1%가 넘는 상승을 보였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기본적으로 이번 실적 좋았기 때문에 여전히 아마존은 가져가 주시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수익을 과연 하락장에서도 낼 수 있는 종목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존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알리바바. 뭐 예. 같은 일맥상통하는 같은 거죠. 같은 건데 다만 중국에서의 어떤 코로나19 에 대한 책임감, 네. 책임성 때문에 조금 더 빠지는 모습 보였지만 네. 같은 맥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종목도 예,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이베이. 이베이인데 이베이는 이베이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네. 이제 플러스의 한 달 동안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베이가 아시겠지만 이베이는 물건을 떼다가 파는 회사가 아니고요. 그쵸. 보통 자기네 플랫폼에 많은 회사가 들어와서 하는 건데 얘네는 수수료를 예, 보통 이제 피를 먹는 회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약간씩 주목을 받고 있고 왜냐하면 조그만 어떤 기업들이 자기가 물건을 사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에 올리면 배송까지 해주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좀 많이 주목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마존, 알리바바, 이베이까지는 같은 묶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온라인몰 관련해서는 지금 시기에서 뭐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수요가 이런 국제간 기업들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그럽허브. 이거 배송 관련된 맞습니다. 업체죠. 한국으로 치면 배달의 민족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진짜 설마 등을 메고 배달할까 생각했는데 걸어서 배송하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고요. 아~ 그다음에 조금 먼 거리는 자전거를 자전거 많이 타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진짜 자전거 속도가요. 오토바이 저리 가랍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네. 순간 지나갔는데 오토바이인 줄 알았습니다. 소리 안 나는 오토바이가 있는데 그 자전거를 가지고 요령이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주가를 보시면 15% 가까운 하락을 보였는데 왜 그럴까요? 이 많이 집 밖에 안 나가니까 주문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그러게요. 미국에는요. 지금 보시는 그로버가 있고 도어데시가 있고 우버이츠가 있고요. 포스트메이트까지 되게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아,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거의 네. 한 기업 독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의 전역을 나누면 보통 4개 회사가 나눠먹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보다 금융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또 한 가지는 비용을 또 냅니다. 45달러를 배달해 주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네네. 미국은 공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알게 모르게 또 팁도 또 줘야 되는 아 맞아 예, 미국은 또 팁 하나가 보면, 있으니까요. 예, 팁을 얼굴을 보고 팁을 안 주는 거는 집 앞에 두고 가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얼굴을 보고 팁을 안 주는 거는 거의 맥도날드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팁을 주는 것까지 사실 네. 개인적으로 약간 부담스러워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가는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룹허브 외에 뭐 우버이츠나 이런 다른 기업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괜찮나요? 아니 상장이 안 되었습니다. 우버이트는 아. 우버에서 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포스트메이트는 상장이 아직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도어데시도 상장이 네.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만 상장이 상장돼 있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아우르면 주가가 네.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분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들 회사 가운데서 또 어떤 기업들의 파이가 더 커지는지 여부도 네. 좀 보시면서 그룹허브의 주가 추이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테이홈 코로나19로 주목받는 탑10 가운데서 두 종목 남겨두고 네. 있습니다. 줌비디오. 요 얘기는 우리가 많이 했는데 저희도 진짜 이제 화상, 비대면 뭐 이런 일들을 사실 지금 실제적으로 네. 재택근무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크게 보면 유튜브로 보시는 것도 이런 식이겠죠. 그쵸. 세계에서. 근데
이 준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도 쓰고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화질이 굉장히 좋고요. 네. 끊김이 거의 없는. 사실 이제 화상회의 한다고 하면 여기를 쓰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것 때문에. 42%가 넘어가는 상승을 보였고요. 이게 한 달 만에 올라온 겁니다. 저희 차트 좀 볼게요. 네, 잠깐 차트 좀 보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죠? 네.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글로벌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제 중국에서 사실 관련해서 비용을 원래 시간 단위로 해서 굉장히 부과하는 거였는데 이걸 없앴다고 얘기를 네, 한번 전해드렸거든요. 지금 40분 동안은 무료고요. 그 이상 쓰려면 유료였는데 네. 회원 확보 차원에서 지금 전부 다 무료로 풀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줌 비디오를 쓰시면 아마 안 쓰셨을 거예요. 근데 쓰시면 끊김이 거의 없고요. 정말 화질이 정말 깨끗합니다. 그게 어느 나라에서 해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상관없어요. 그 소프트웨어가 똑같으니까. 근데 안 써보신 분들은 아예 그게 뭐 스카이프나 뭐 쓰겠지 하시겠지만 안 써본 분들은 모릅니다. 저희는 이제 주말에 저와 같이 교수님하고 멀리서 같이 일산하고 왕십리가 먼지 멀잖아요. 네. 같이 원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희는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한데 네. 약간 등락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로 출렁임이 있지만 완만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2월 한 달 동안만 42%의 모습, 상승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월봉인 거죠? 일봉이에요? 아니요, 일봉입니다. 제가 짧게 본 거, 짧게 본 거. 저 하루 네. 동안 이제 미국 주식 굉장히 많이 또 등락 보였을 예, 때 저 때문에 시간, 이제 은봉이 좀 길었지만 예. 최근에 또 계속해서 저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 네, 확인을 해볼 수 네. 있었습니다. 근데 준 비디오를 지금 접근하기에는 아, 너무 지금은 아닙니다. 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조언 드릴 때마다 중간에 매수가 유효하다는 점 있잖아요.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클로락스라는 기업인데 이 네. 기업은 어떤 회사죠? 클로락스를 가지고 지금 캐나다 같은 공항은 이걸로 지금 전부 다 문지르고 소독해요? 네, 문지르고 다닙니다. 문지르고 락스에 락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것도 이렇게 호흡기로 들어가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괴로워하더라. 냄새가 너무 독하지. 특히 락스 냄새 맡아보셨잖아요. 저를 너무 싫어해요. 엄청 얘가 아플 정도거든요. 근데 해도. 그걸 문지르고 다니시는데 어쨌거나 살균제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단은 맞죠. 살균제가 맞는데 정말 코로나19에 대한 그 박테리아를 없앨 수 있냐라는 알 수 의구심이 알 수 없는데 다만 살균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분들 쓰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렇게 좀 뭔가 긴가민가 하는 거는 빼놓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거 참고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산업 쪽에서도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는 안 좋지만 이러한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하나씩 기업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배달 관련한 업체가 저는 가장 의외였거든요. 네. 근데 또 그러한 또 미국 안에서의 산업 구조 때문에 이렇게 또 주가는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부분, 그리고 뭐 뉴욕타임즈나 페이스북의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은 저에게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잠깐 더 첨언을 드리면 네네. 그 글로벌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거든요. 네네. 이해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미국 땅덩어리가 좀 크잖아요. 많이 크죠. 솔직히 많이 크죠. 네. 많이 크기 때문에 네 부분을 양분해도 어마어마한 구간을 커버해야 맞아요. 되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이 기업들이 대기업이 아닙니다. 아까의 포스트메이트라든지 도어대시 우버이트가 우버 사는 거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커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쨌거나 양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요. 한국처럼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점점 한 회사가 다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땅덩어리 작고 그런 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같은 기업들은 아 그냥 그런 기업들이 있구나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주거 밀집 지역 뭐 맨하탄 이런 데는 정말 오밀조밀하게 다 모여져 있으니까 뭐 자전거를 타고 뭐 오토바이를 타고 써도 배송이 되지만 엄청 큰 대륙 이런 쪽은 사실 그런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글로벌의 배달 중에 상당 부분은 남지 않는 원가, 그러니까 원가 대비해서 남지 않는 구간도 있습니다.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만약 거리가 멀다 그러면 4달러 받고 팁을 받아도 별로 남는 게 없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업들은 제가 미국에서 좀 얼마 못 가면 저는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로나19로 주목받는 스테이 앳 홈, 그러니까 집에 머무르면서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련된 기업 10가지, 과연 어떤 기업이 좋은지, 그 어떤 기업은 산업구조상 상대적으로 좀 덜 매력적인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미주알 고주알 이 시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